2020년 7월 26일 일요일. 7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죠. 자, 붕어형의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동안 다들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대가 직장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대죠. 왜냐? 이제 1시간 반 뒤면 월요일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재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월요병에 대한 마음의 짐을 좀 덜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썰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은 고민 사연입니다. 닉네임 솔다. 솔다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연을 보내주신 솔다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자, 솔다가 아니네. 아까 닉네임 뭐였지? 그럼 한솔님이라 부를게요, 한솔님. 한솔님이라 부를게요. 자, 한솔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솔다힌요? 아, 솔다힌. 어렵네요. 그냥 솔다님이라 부를게요. 됐어. 솔다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95년생, 26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입을 하였지만, 가정적으로 힘들어 초반 등록금을 학자금 받고 대학 다니다 적성이 안 맞아 중퇴를 하게 되었으며, 하루 종일 백수 생활, 즉, 놀고 먹고 자고 방문만 하다 안 되겠다 싶어 대형마트 알바, 세탁소 알바, 자동차 세차 알바 등등 2, 3개월 용돈벌이 정도로만 일하며 생활하다가, 21살에 조선소를 들어가 배관 작업, 일당 11만원, 월 290만원 정도로 13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1년 넘게 일했단 얘기죠. 타 지역이기 때문에 생활비로 60만원 정도 생활했고, 남은 돈은 전부 부모님 드렸고요. 그러다 22살 2월 달에 친구랑 같이 유럽 여행으로 모은 돈 380만원 들고 25일 여행 갔다 왔고, 유럽으로 돌아온 후 일주일 정도 쉬고, 3월에 동생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산업체로 군대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여 입사해서 지금까지 쭉 똑같은 회사에서 일 중입니다. 그럼 일하신 지가 한 3년 넘었네, 맞죠? 제가 갑상선 항증이, 이게 19 말이 뭐죠? 19년 말불이죠, 19년 말. 작년 말 맞죠? 작년 말. 작년 말부터 발병이 되어 군대를 공익 판정 받아서 공익 알바에 동생 있는 곳으로 일하자 싶어 들어왔고요. 동생도 고등학교에서 스카웃 받고 산업체 하려고 일한 중이었고요. 지금은 새우 300에서 320 정도 받고 있고 생상반장하고 있습니다. 아, 19살. 저의 삶이고요. 고민은 돈 문제에서 제가 회사 들어오고 매월 100만원씩 어머니께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기초 수급자에서 저랑 동생이 벌다 보니 정부의 지원을 못 받게 되었고요. 아버지는 택시 하시면서 하루 벌다 지금은 공업부 밑에서 일하신다고 하는데 생활비를 못 대주는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빌린 돈과 생활비 하면 없다라고만 하시네요. 동생은 산업체 끝나고 바로 퇴사하고 대학교 가고 싶다 해서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 계획하신 것 중에 동생과 아버지가 주는 돈이 없다 보니 대출을 받게 되었고요. 제 앞으로 1000, 월 20만 원. 회사 생활하면서 어머니께서는 제 명의로 대구에 있는 집을 하자 하셔서, 그러니까 집을 구입하자 하셔서 1억 대출받고 월 50만 원 했고요. 이래저래 고정 지출금이 7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플러스 어머니 생활, 그러니까 100만 원 플러스 알파 어머니 생활분 플러스 저의 카드비 60에 70. 다음 달에 청년 내일체험 2년을 만기로 해서 1600만원으로 아반떼 신형을 살려고 하는데 1000만원 넘고 4년 할부, 월30 부담. 본가 대구에서 회사 영천이라 매주 어머니가 태워주시고 합니다. 늘 하려니 문득 내가 몇살 언제까지 집에 100만원씩 부담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게 효도지. 나라도 안 주면 힘들 텐데 라는 것도 알면서도 한편으론 언제까지 부담해줘야 하나, 원래 사는 게 이런 건가 싶을 때가 있어서 고민되어 사연 보내봅니다.
이렇게 적는 게 처음이라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하네요. 장문이 되어버려서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장문도 아니에요. 사연 잘 읽었습니다. 효자시네, 효자. 열심히 사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고민 사연을 쭉 읽어봤는데, 이 고민 사연을 읽어보니까 뭔가 회사의 어떤 일하는 것에 불만이, 뭐 사람에 대한 불만 없어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분한테 큰 고민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 나이 때 겪는 고민은 보통 취업, 아니면 직장 상사, 인간관계, 보통 이런 건데, 요세 가지는 아니에요. 그럼 이분도 물론 나름 있겠지만, 그게 이분한테는 그렇게 큰 부담을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보니까 아무래도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경작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수원님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들이 겪을 수 있는 어떤 단계를 건너뛰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통 저 비슷한 나이 때보다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훨씬 더 성숙한, 네,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은 계속 벌고 있지만 너무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희생하다 보니까 정작 난내 미래가 없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 아닙니까? 자, 솔다니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되돌아보니까 나한테 모은 돈이 없어. 맞죠? 내가 남들보다 사회생활 진짜 오래 일찍 했고,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그 누구보다 잘 보할 수 있는데, 막상 내 수중에 남은 뭐, 통장 이런 걸 확인하니 모은 돈이 없는 거죠. 맞죠? 모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안의 생활에 보탬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전적으로 보탬이 된다는 거죠. 생활이 보탬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전적으로, 그러니까 님이 완전 그냥 솔직히 말하면 완전 갖다 주다시피 한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이 봐도 이거 뭔가 불공평하다 생각 안 듭니까? 아무리 제 집안의 장남이고 집이 어렵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3자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가혹합니다. 여러분들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생각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서 이건 좀 너무 정도가 심하지 않나? 너무 장남, 사연자분이 장남인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인 게 아닌가. 저도 이 생각 들었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솔다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예, 솔다님이 열심히 안 살았다. 뭐, 돈을 함부로 썼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한테 너무 잘해주면 안 돼요. 가족한테 너무 희생하는 입장이 되면 안 돼. 솔직히 나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돈 버신다면서요. 솔직히 난 어머니한테 좀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런 말씀 드리면 사연자분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머님이 님 돈을 막쓴 거잖아, 결론은. 내 허락도 없이 막쓴 거잖아요. 냉정하게 막, 그러니까 어머님이 뭐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 걸다 떠나서 그냥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번 돈을 자식이 고생했다 벌었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집안을 위해서 그냥 막쓴 거잖아, 사실.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돈 보내줄 필요도 없어요, 사실. 돈안 보내줘도 님 부르자 소리 안 듣습니다. 안 보내줘도 돼. 100만 원 보내주는 것도 솔직히 오바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보내도 한 50. 가족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사연자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가족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솔직히 생각해봐. 님이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사연자분 생각해봐요. 가족이 솔직히 님한테 그렇게 뭐 많이 해준 것도 없잖아. 보통의 집안, 보통의 학교 다니는 애들처럼, 평범한 애들처럼 못 해줬잖아요. 힘들게 살았잖아. 맞죠? 님도 어떻게 따지면 딴 애들처럼 이렇게 바로 취업해서 돈벌게 아니라 나도 공부하고 싶고, 나도 대학교 다니고 싶고, 나도 좋은 데더 일하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안에 대학 가는 건 무리고 이렇게 가다간 도저히 답이 안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대학을 중퇴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생업전선 뛰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이걸 뭐 내가 돈 버는 거 좋아해서 하고 싶어서 한다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잖아. 맞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거는 이용한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좋든 싫든 간에 어머니께서는 이거 이용한 거 아니에요. 절대 솔직히 난 냉정하게 얘기해서 좋게 안 보입니다. 좋게 안 보여요. 솔직히 왜 100만원씩이나 보여줘야지 일을 못합니다. 왜 아버지랑 같이 사시잖아. 뭐 어머니하고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습니까? 별거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이혼하셨다거나 해가지고 서로 따로 삽니까? 솔직히 어머니가 너무 경제적으로 많이 기대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머니도 경제활성을 냉정하게 좀 적은 돈이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말이 안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따로 산다고요? 근데 어머니도 돈을 버셔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자식한테 해달라고 할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데 이거 솔직히 님 있잖아요. 어머니하고 좀 의상하더라도 얘기해야 돼요. 딱 이제 앞으로 그만큼 못 보내준다. 나도 나중에 장가 가야 되고 내 나름의 인생이 있어. 근데 왜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희생당해야 돼? 이거 얘기해야 돼요. 얘기할 만한 충분한 권리 있습니다. 이거 불효 아닙니다.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이 사연자분이 남들처럼 뭐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조른 적 있습니까? 이분이 다 한 거잖아. 뭐 남들한테 뭐 학원 보내주십시오. 대학교 보내주세요. 차 사주세요. 그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본인이 다 스스로 해가지고 대학교 저 등록금 학점 갚은 거 아니야. 내가 스스로 직장 구했고 내가 번 돈으로 맞잖아요. 차도 내 돈 내가 번 돈으로 사고 싶은 거잖아. 맞잖아요. 누가 내 부모님을 사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일도 해준 게 없잖아. 그럼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야. 왜 100만 원씩이라 줘야 되는 겁니까? 동생 생활비랑 보험 있으면 없다고. 왜 없는데? 나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직장 있으신데 월 20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직장 있는데 200 가지고 안 된다고요? 무슨 뭐 맨날 배달시켜 먹습니까?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아니 왜 본인하고 본인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대출을 받습니까? 맞잖아요. 님이 벌어다 저 벌어가지고 준 돈 아니면 이것도 할 수도 없는 거잖아. 집 구입한다는 거는 저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돈을 모르는 사람하고 전혀 의논도 안 하고 뭐 자기 만들어 집을 사가지고 대출이 있으니까 앞으로 갚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이것도 봐봐요. 대출 왜 벌렸습니까? 자기들이 못 갚는데 어차피 님이 돈 벌 거 뻔히 아니까 원래 돈 줬으니까 당연히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 거. 왜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솔직히 난 어머니한테 묻고 싶어요 이거. 솔직히 내가 기분 나빠 이거. 진짜 기분 나빠. 어머니가 내가 봤을 때 소비가 굉장히 예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님한테 어머님께 이런 게 드리면 님도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듣게 봤을 때 어머님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분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경제활동이라는 걸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만 받아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머니라 하더라도 이 밖에서 돈 벌어보는 거 아신 분하고 전혀 안 벌어본 사람하고 다릅니다. 진짜 이 바깥 생활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요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요. 5만원 10만원 나오는 게 쉬운 줄 압니다. 근데 밖에서 힘들게 더 버신 분들은 자기가 고생해서 돈 먹고 욕먹고 돈 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어도 허튼데 못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돈 나갈 데가 없어. 냉정하게 말해. 돈 나갈 데가 없어요. 왜 돈 나가듭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의식주 하는데 돈 뭐 그렇게 많이 나. 뭐 맞잖아요. 혹시 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파요? 어머니가 뭐 그 병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약값이나 뭐 병원비 해가지고 고정적으로 이 병원비가 지출이 심하다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지병이 있다고요? 어떤 지병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다 있잖아요. 내가 솔다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다 님이 감당하려고 하면 안 돼.
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님한테 지워진 무게가 너무 커요. 여러 개성요. 근데 여러 개성은요, 저도 여러 개성 진짜 많이 걸려요. 여러 개성 네 번이나 걸린 사람이거든요. 여러 개성은 수술만 받으면 안 아픕니다. 여러 개성은 병원을 자주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개성 전문가입니다. 여러 개성은 네번 받은 사람이야. 여러 개성 그 채석술 있죠? 파괴술. 그것만 네번 받았어요. 그거 할때 수술비 할때 돈은 많이 깨져. 그게 40만 깨지거든요. 그때 돈 들지. 그 깨지고 나면 안 아파요. 굳이 병원 갈 필요 없어. 물만 많이 마시면 끝이야. 여러 개성은 그때 한번 있잖아요. 돌 박혔을 때그 깨가지고 소변에 배출되고 물 먹고 약 내복약 몇그 해서 하면 그때 당시 이제 그거 수술을 받을 때 돈만 깨지고 그 이후엔 돈안 깨집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요. 여러 개성 전문가 이거는. 내가 여러 개성으로 병원을 몇 번이나 갔는데 작년 말에도 갔잖아 저 겨울에 자다가 진짜 옆구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님 혼자 절대 감당하려고 하시면 안 돼. 님이 왜 감당해야 돼요? 님이 왜 감당해야 됩니까? 솔직히 이거 나도 솔직히 부모님 입장에서 묻고 싶어요, 사실. 부모님의 사정이 딱하고 뭔다 하더라도 왜 장남한테 이 모든 무기를 다 쥐어지려고 하는 겁니까? 어린 나이 때. 뭐 사연자분 이분은 뭐 꿈도 없고 야망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나중에 만나가지고 돈을 얼마 쓰는지 이런 거다 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가족끼리 모여서 생활비 내역 다 공부해라 보세요. 상의해야 돼 이거. 얼마 나오는지 다 봐야겠다고. 얼마 나오고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다고. 이거 있잖아요. 상담 받아야 돼요. 이거 님 얘기해야 돼. 님이 이거 근데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죠. 님한테 잘못했다고. 왜 잘못했다고 얘기하냐면 님이 이거를 민지 체크했어야 돼. 뭔가 이상한 거야. 아 내가 적은 돈을 주는 게 아닌데 왜 남는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걸까? 이거 생각해야 될거 아니야. 맞잖아요. 맞잖아. 님 모르는 사이에 뭐 다단계도 할수 있고 사업했다가 말라먹을 수도 있고 사기 당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거를 근데 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핑계로 얘기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가족끼리도 이런 비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라고 해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님 같은 경우에 떨어져 살고 있잖아요. 가족들하고 떨어져 산지꽤 됐잖아. 가족들하고 좀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멀리 가가지고 돈번 적이 꽤 됐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반은 남이야. 반은 남이라니까. 뭐돈 날려먹었는데 님한테 얘기 안할 수도 있는 거야. 뭐 주식 갖다 돈 말아먹었는데 얘기 안할 수도 있는 거야. 괜히 얘기했다가 욕먹을 게 뻔하니까. 우물쭈물하다가 화내거나 때리려고 하는 순간 진분병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요. 아 지금 그런 내용은 없는데 장군강이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있잖아 이거는 한번 가족들하고 만나서 식사라도 뭐라든 다 모여서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가족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많이 기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기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님이 만약에 가족들이 님한테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한다. 솔직히 다 가족들이 졸라 이기적으로 보여. 존나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도 나는 가족이란 존재가 이렇게 고맙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 근데 이건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 생각을 해요. 이분이 무슨 뭐 가족들이 뭐 힘들게 대학 보내고 뭐 학원 보내고 뭐 부모님이 뭐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어떻게 좀 해주고 했으면 부모님이 내가 그래도 없는 돈 해가지고 너 대학까지 보냈으니까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님한테 해준 게 별로 없잖아 맞죠? 별로 없어요. 주변 친구들 보면 부럽더라고요. 자기들 뭔가 모으고 쓰고 하는데 뭐가 부럽네. 당연히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주변 친구들이 보면 부러운 이유가 뭔지. 주변 친구들 부모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주변 친구들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보통 반대죠.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부모님한테 기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님한테 해달라. 아, 나돈 벌고 있는데 아버지 차좀 뽑아주시면 안 됩니까? 아버지 저 자취하는데 아 월세가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전세금 좀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아, 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여러분? 근데 님은 완전 반대 아닙니까? 환경 자체가 반대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부모님이 밥벌이 하시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부모님, 일반적인 평범한 가정에서의 부모님은요, 자식들한테 금전적으로 부담을 안 합니다. 아직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돈 많은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먹고 살 기본 도리는 다 하거든요. 돈을 모으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누구한테 벌리진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50대, 60대도 일하는 건데. 그 일하는 이유가 돈 많이 벌려고 일한다기보다는 자식들한테 신세 안 지려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경비하시고 청소하시고 막 용역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이거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 그렇게라도 하면 자식한테 손 벌려야 되잖아. 생활비 필요한데 자식들한테 돈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돈 달라는 소리 하기 싫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이거 뭐 나중에 아파트 경비원 나이 드신 분도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맛있는 거뭐 배지물이나 마실 거 하나 드리면서 아 나이 드시고 좀 쉬어야 되지 않냐 하면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는 이런 얘기 물어봤어 직접. 나이 드시고 청소 같은 거 하시면 힘들지 않냐? 힘들대요. 엄청 힘들대. 집에 가면 알아두는데요. 근데 왜 하냐? 이렇게라도 안 하면 자식한테 손 벌려야 되는데 요즘에 자식들 먹고 살기 힘들지 않냐? 자식들한테 뭔가 해주지도 못하는데 짐이라도 되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있잖아요. 솔단이 내가 간단하게 얘기할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님이 살려면 가족들하고 좀 벽을 쳐야 돼요. 가족들한테 좀 모진 말 해야 돼요. 냉정하게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좋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장건강님 더잘 아시겠죠? 돈이 묶여 있고 굉장히 큰 돈이 묶여 있고 서운한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얘기 못하면 냉정하게 얘기해야 님이 살수 있어요. 앞으로 살아가 나가려면 솔직히 생각해봐요. 님이 회사가 영천에 있다면서요. 그러면 대구 올일 없지 않습니까?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부모님만 아니면 대구 올일 없잖아요. 가족만 아니면 대구 올일 없지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가 영천인데 영천하고 대구가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솔직히 장거리는 장거리입니다. 장거리는 장거리예요. 맞죠? 무시하지 못할 거리입니다. 절대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이거 있잖아. 생각해봐요. 님 지금 회사 계속 쭉 다니고 싶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회사 오래 다니고 싶잖아. 오래 다니고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좀 강경책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뭐 사람들은 뭐 아이 가족들 그래도 가족인데 뭐 너무 뭐라카는 거 아니냐. 뭐라 할땐 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보듬어 줄게 있고 감싸 줄게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보듬어 주고 감싸 준다는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개인의 인생이 굉장히 파탄으로 가요. 파탄으로 갑니다. 물론 부모님 키워준 점, 길러준 점 중요하죠. 그런데 있잖아요. 성인 되고 돈 벌고 나가 살잖아. 그럼 솔직히 가족이라 하더라도 따로 살아야 돼. 따로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따로 산다는 마인드. 사실 이 사연 있죠. 지금 솔다님이 보낸 사연이 이 비슷한 사연이 몇개 있었어요. 이런 비슷한 사연이 몇개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님이 살려면 가족들한테 좀 냉정하게 돼야 된다고. 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하고 내가 봤을 때 손절하라. 뭐 최저지 원수가 되라, 현존을 끌어라. 이게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동생도 뭔가 해이해진 것 같아. 사연자분 동생도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형이 그냥 돈 보라 오니까 그냥 그돈 벌고 난 대학교 편하게 다니게 됐는데. 뭘 편하게 다녀? 뭘 편하게 다닙니까? 동생도 돈 벌어서 대학 다녀야지. 어? 만약에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니뭐 대학 다니는 게 벼슬이냐? 난 무슨. 뭐 60이나 써요? 미친 새끼 아니, 아, 욕 나오네. 죄송합니다. 아, 내 동생이었으면 진짜. 책다 찢어버린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누구 고생해서 대학 보내주니까 뭐월 60만 원씩 써요? 내가 대학 다니면서 월 20도 안 썼는데, 나는. 나도 대학교 어렵게 다닌 사람 중한 명이거든요. 나 20도 안 썼어요. 난 알바까지 했어. 요즘 대학교 알바 하는데, 아니, 자기 용돈 자기가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웬만한 대학생들 자기 용돈 자기가 벌어요. 왜냐, 워낙에 등록금의 압박이 심하니까 부모님 어깨라도 좀 덜게 해줘야지. 거기에 그 용돈까지 바라면.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 돼. 뭐냐 하면, 혹시라도 만나잖아요. 동생한테 딱 잡아서 얘기하셔야 돼. 야, 앞으로 네 용돈 네가 벌어라. 뭐네 대학 다니는 게뭐 벼슬이가? 어? 이게 여러분, 이게 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붙여주고 하는 게 효자가 아니에요. 효자가 아니라니까? 이게 잘못됐어. 이게 굉장히 유교 문화의 악습이 악습. 폐악입니다, 폐악. 무조건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효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장남이면 무조건 부모님 돌봐야 되고. 지금 뭐 쌍팔년도입니까? 7, 80년대예요? 2020년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거야. 웃긴 게 뭐냐 하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솔라인도 그렇고 쿠팅이도 그렇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다. 월 1,000만 원씩 번다. 나 그런 부모님 좀 도와주고 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솔라인도 그렇고 쿠팅이도 그렇고 돈을 뭐 벌긴 벌지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다고 볼수 없어요. 그리고 고생해서 돈을 법니다. 고생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나간다 생각해봐. 둘다 돈을 쉽게 버는 게 아니잖아요. 솔라인도 돈을 쉽게 버는 거 아니고 쿠팅도 돈을 쉽게 버는 게 아니잖아. 다들 현장에서 땀 흘려가면서 힘들게 돈 벌잖아요. 그 힘들게 땀의 노동의 결실을 그 반절 이상을 내 부모님한테 순전히 다 나간다 생각하면 난 얼마나 억울해요. 그돈 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맞잖아요. 이거 진짜 냉정하게 봐야 돼요. 냉정하게 봐야 돼. 만약에 생각해봐, 냉정하게. 만약에 두 분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결혼한 아가씨가 있는데, 그러면, 뭐, 못해도 전세가 만약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가씨 데리고 삽니까? 뭐, 결혼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맞잖아요. 이거 있잖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냉정하게 얘기한다고, 제가 불효자, 이거 아니에요. 저도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데. 근데 이거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글쎄요, 뭐 주건 안 주건 그 본인 선택인데요. 이거 너무 심해. 너무 심합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가족들 만나가지고 약간 얘기해야 됩니다. 이 용돈 네가 벌어. 엄마, 그 생활비 같은 거 있으면 내한테 얼마 들었는지 좀 적어줘. 냉정하게 얘기해야 돼, 냉정하게. 그리고 가족들한테 딱 잡아서 얘기하세요. 가족들 다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 힘들게 돈 법니다, 타지에서. 힘들게 돈 벌어요. 근데 내가 힘들게 돈 벌고 절대 적게 버는 돈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제가 모은 돈을 내 허락도 없이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까? 물론 내가 장남이고 부모님 키워주셔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에 어떤 원조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원조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내가 돈다고 해서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막 쓰시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얘기해야 돼요. 분명히 근데 이 얘기하면 가족들이 얼굴을 붉힐 겁니다. 붉히더라도 얘기해야 됩니다. 얼굴 붉힐 거, 막, 화낼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본인이 계속 손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아셔야 되는 게 본인은 성인입니다. 어?
본인은 출가 외인이에요. 출가 외인.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집을 떠난 사람. 직장 때문에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미 앞으로 집에 있을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직장 동료나 있을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직장 동료나 있을 시간이 많아요. 가족들하고 있을 시간이 많아요. 내가 회사에 잘려가 먹고 노는 게 아닌 이상은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니면. 그러면 주지 마세요, 콜트님. 왜 혼나야 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돼. 전 예전에 돈 어디 들어갔는지 물어봤다 혼났대요. 아니, 왜내 돈, 내가 번 돈을 왜못 물어보는 거야? 뭔가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호구들이 굉장히 많아, 호구들이. 대한민국 얘기 들어보면 진짜 호구 천재, 진짜. 가족들한테 주면 가족들이 올바르게 내 돈을 정직하게 모아서 그 돈을 쓸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아. 쿨티인도 그렇고, 솔다인도 그렇고, 예전 시청자 몇분 있었거든요? 다 생각은 안 나지만. 다 비슷해. 돈은 막 엄청나게 많이 든건 아니죠. 꾸준하게 돈을 벌어서. 그렇다고 많이 쓰지도 않아. 근데 막상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근데 부모님한테 맡겨놨다 하는데 그 돈의 출처를 몰라. 당장 돈을 달라고 하니 돈 없대. 이거 우리나라 있잖아, 여러분. 장담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친족 상대례라는 그개 같은 법이 있어요. 친족 상대례나 이 법이 존나 싫어합니다. 이게 유교의 끝판왕입니다. 유교의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뿌리 잡은 나라만 있는 게 친족 상대례입니다.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벌하지 않아요. 친족 간의 재산 범죄. 거기에 사기와 횡령이 포함됩니다. 내가 맡기라고 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횡령입니다. 횡령인데 이게 친족 상대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처벌 안 받아요. 족같은 법이죠, 이게. 근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언제까지 친족 운운할 거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가족 친족 운운할 겁니까? 우리나라 이거 굉장히 뜯어고쳐야 될게 굉장히 많아. 만약에 우리나라 친족 상대례 없어지잖아. 그 가족끼리 횡령, 사기 이거 판례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친족 상대례 맡고 있기 때문에 안 쏟아지는 것뿐이에요. 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있잖아. 법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판 제기합니다. 이거 친족 상대례. 변호사나 검사분들이 이거 문제 제기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가족 간에 벌어지는 재산 범죄가 많은데 이걸 너무 무가해가 처벌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피눈물 흘리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왜 가족 간에 뭐 존속사랑 이런 게왜 많은지 아십니까? 가족 간에 돈 때문에 이게 많이 벌어지는 거야. 돈 때문에. 존속폭행, 존속상해. 존속상해 살인, 뭐 폭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유교적인 문화가 가능한 거예요. 존속이 뭐냐 하면 나보다 위. 나보다 위 겁니까? 나보다 위. 부모님이잖아, 부모님. 부모님 대상을 하는 거. 외국 같은 경우 이런 게 없어요. 유럽이나 선진국은 존속이라고 해서 가중 처벌한다는 그런 게 없어. 우리나라만 있어. 우리나라하고 몇개 국가만 있습니다. 유교적 상해 굉장히 강한 나라만. 20개도 안될 거예요, 전 세계에서. 10개, 한 700개 미만일 거예요. 간통죄도 한 10여 개 미만이야. 근데 없어졌잖아요. 제가 봤을 때 친족 상대례도 없어져야 돼. 언제까지 유교 운운할 거야? 맞잖아요. 이게 굉장히 유교의 잘못된 문화가 오히려 젊은 사람들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확실하게 답변을 그러니까 답을 준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 앉아놓고 그한 달에 돈 얼마 드는지 저한테 낱낱이 얘기하세요. 아마 얘기 못할 거야 아마. 이거 얘기하면 아마 당황스러울 거예요. 분명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냐 한 번도 이런 거 적은 적 없거든. 내가 봤을 때한 달에 돈 얼마 쓰는지 가계부나 출처 같은 거 얘기하라 하면 얘기 못할 거예요. 또 갑자기 왜 그런 얘기할 거예요. 아, 얘기해 보세요. 나도 돈 얼마 나가는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어? 어머니, 내가 돈 주는 걸 알고 있는데 얼마 나가는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돈 앞으로 이만큼 못 붙여드립니다. 제 마음대로 돈 벌리고 쓰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한테 제 월급 준돈 그거 쓰신 거 제가 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버는 돈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앞으로 제가 버는 돈은
제가 관리하고, 그리고 지금보다 지금 100만 원이죠? 5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야, 그리고 너, 동생한테 얘기하세요. 야, 너, 너는 사지 멀쩡하니까 왜 알바 같은 거안 하냐? 적어도 등록금 못 벌더라도 네가 뭐 장학금을 받든지 아니면 주말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네 용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학생이 뭐 한다고 한 달에 60만 원씩 갔어? 너 개념 상실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너 우리 집 힘든 거 얘기, 너 학교 놀러 댕겨? 학교 놀러 댕길 거면 다니지 마. 알바 자리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 왜 없어? 그럼 계속 찾아서 일하는 사람들 뭔데? 알바 자리도 왜 없는지 아세요? 편한 것만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야. 편한 것만 찾으려고 하니까. 동네 구분하지 말고 막내보라 하세요. 웨딩, BP 아르바이트도 뭐든 다 내봐. 그럼 그 중에 하나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무조건 편의점 PC방만 하려고 하니까 없는 거잖아. 술집 같은 데 있어, 분명히. 야간에 일하는 거. 왜 없어? 그럼 계속 일하는 사람들은 뭔데요? 물론, 경영진이 엄청 치열한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 계속 일합니다, 알바야. 맨날 편한 거, PC방 근처에 뭐집 앞에 PC방 편의점 그것만 찾으니까 없는 거지. 막상 또 하는 사람은 해요. 그 지금 그리고 찬밥 더운 밥까지 그 가르쳐집니까? 찬밥 더운 밥. 맞잖아요. 보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솔달님이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 현실 자각이 안돼 있습니다. 현실 자각. 자기들이 지금 어떤 처지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는 돈 받다 보니까 현실 자각을 시켜줘야 돼요. 더 이상 자식한테 기대선 안 돼. 전적으로 기대선 안 되고 자 그리고 장남 이거 사연자분을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동생이 비빌 언덕이 없다는 것도 인식해줘야 돼요. 지금 비빌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 이렇게 약간 천하배팅이 이유가 뭐냐면 비빌 언덕을 이미 오랫동안 만들어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라는 것을. 사실 이게 처음에 이제 일하다 보면 가족끼리 이런 것좀 많이 싸웁니다. 다툼을 많이 해요. 아니, 나도 결혼해야 되고 장가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보태야 되냐고 얘기하면서 단칼에 끊어버려요. 맨 처음에 하다 보면. 근데 이걸 못하면 이제 솔다리처럼 가는 거야. 계속 그냥 주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주기만 하다 보니까 이 받는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당연히 그냥 들어와야 되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 값다 생각하는데 뭐가 들어와야 되는 돈이에요? 뭐가 들어와야 되는 돈입니까? 맞잖아요. 님이 안 주면 그만이잖아. 님이 안 주고 솔직히 말해요. 더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손자님이 돈안 주고 그냥 데리고 안 내려가면 그만이에요. 그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 그만이야. 아니 영천에다 터 잡고 그냥 거기 살면 그만이에요. 그럼 자기들끼리 뭐 알아서 하겠죠? 남의 세 명이 야, 너, 돈 그만 쓰고 아르바이트도 뭐도 해? 원래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가족끼리 만약에 주는 돈을 확 끊어버리잖아요. 확 끊어버리면 생활이 안될것 같잖아. 촐다니, 잘 들으세요? 확 끊어버리면 생활이 안될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생활합니다. 그러면 쿨티님 이게 정상적인 가족 사이라고 보십니까? 박준영인데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이지 않나요? 사이 틀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이 틀어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난 계속 호구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뭐라도 하겠지 뭐라도 하게끔 만들어야 돼 아니, 가족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가 없으면 잇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박준영님 부모님 현명하신 분이에요. 보통의 일반적인 부모님이라면 자식들한테 손안 벌리려고 할 거예요. 손안 벌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약간 자식이 돈 버는 거를 악용하는 사람들, 이건 악용이 악용. 의존이 아니라 악용입니다. 가족들한테 의존하는 정도를 넘어서 악용이 악용. 사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맞잖아 생각해 보세요 가족 한 명이한테 그러니까 장남 한 명한테 세 명이 매달려 있는 것도 자체도 말이 안돼세 명이 매달려 있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됩니다 맞잖아요 지금 뭐 동생분이 대학생이라면서 성인이잖아 뭐든 할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왜안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자극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택시가 월급이 얼마 안 돼도 꾸준하게 돈은 나온 걸 알고 있어요. 솔직히 좀 아뜰하게 쓰면 3명이 생활 가능해. 왜 불가능해? 왜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동생이 알바하고 아니 뭐에 보험비가 100만 원 넘게 들어갑니까? 저것도 말이 안 되네. 왜 보험비가 1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무슨 자위공갈 하려고 뭐 보험비가 100만 원 들어간다고요? 와, 나 돌겠다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약간 반 콩가루 집안이네 진짜. 반 콩가루 진짜. 아니 여러분, 저 없는 집안에, 넉넉하지도 않은 집안에 보험료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100만 원 눈으로 확인 안 해봤잖아요. 100만 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보자 이거죠. 가는 김에 보험 얼마 나오는지, 보험 얼마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아니 일반적인 집안도 30도 안 나와. 무슨 100만 원이야. 아니 무슨 뭐 몇천만 원씩 벌면 모르겠는데, 보험은 있잖아. 실비만 있으면 돼. 실비 하나만 있으면 돼요. 동생은 보험 안 해도 되잖아. 직 보험이라는 거, 그리고 직장 다니면 하는 거야. 어머니 실비 하나 있으면 되고, 아버지 실비 하나 있으면 되고. 내지 마세요. 내지 마. 아, 나 졸라 답답하네 진짜. 아, 이것도 봐봐. 솔란이 잘못한 거야 이거는. 가족들이 잘못한 거 있지만, 가족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솔다님이 잘못한 거예요. 솔다님이 왜 그냥 가족들 돈을 주기만 하십니까? 의심 여지도 없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돈을 어떻게 쓰는데, 계속 이제 끊임없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상하다 싶으면 당장 돈 들어가는 거 내역서 좀 뽑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돈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아니 이렇게 왜 보험을 왜 많이 드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못합니다. 그때 단판을 지었어야 돼. 이거 단판 안 찍고 그냥 계속 차입히 미루고 놔두다 보니까, 귀찮으면 놔두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첫 달 두 달 돈을 주다가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아, 뭔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아니 보험, 우리가 버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보험이 많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연락 끊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연락을 아예. 한 돈 얼마만 주고 연락 끊고 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부모님하고 내가 봤을 때 자주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 가족들끼리도 명절 아니고서 자주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더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돈을 한 100만 원만 주면 딱 50만 원만 주고요. 그거 가지고 알아서 생활하라 하고, 나 모르겠다 하고, 나머지는 명절, 그러니까 특별한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도 얘기하세요. 급한 거 아니면. 너무 자주, 이건 내가 봤을 때 자주 보면 안 좋을 것 같아. 자주 보는 게 되게 독이에요. 솔직히 있잖아요. 거리가 멀어지잖아. 그럼 솔직히 가족들하고 솔직히 잘 안 보게 돼요. 님 이제 직장도 가졌고, 거기다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솔직히 가족들하고 서운하게 돼. 연락 잘 안 한다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취하게 되면 가족들하고 잘 볼 일 없습니다. 내려가 귀찮잖아. 맞잖아 여러분. 왔다 갔다 귀찮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뭐 친구야, 아까 뭐 솔다님이 친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지금이야 친구 보고 싶긴, 서른 살 넘어가봐요. 4년 뒤면 서른 살이잖아요. 그때 되면 귀찮아서 안 만나요. 귀찮아서. 만나면 맨날 술 마시고 뻔하거든요. 노는 게 뻔하거든. 한두 번 봐야 뭐 재밌지. 계속 보다 보면 맨날 똑같은 거 하잖아. 맨날 당구장 PC방, 당구장 PC방 술집, 당구장 PC방 고깃집, 당구장 PC방 고깃집. 요것만 생각한다 아닙니까? 그게 계속 하다 보면 뭐 힐링도 안 되고 재미도 없어요. 그럼 나중에 되면 그 생각합니다. 아, 얘를 만나면 뻔한데. 맨날 만나면 신세한탄하고 맨날 뻔한 얘기하고. 뭐 그렇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돈, 내 돈 나가고 귀찮기도 하고. 뭐 지금이야 뭐 26살이야 뭐 아직 한창 친구 운운하면서 우정 운운하면서 그때 만나는데, 이것도 나이 먹어봐요. 나이 먹어보면 오히려 내가 왜 고생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이 생각 든다니까. 지금은 소다님이 지금 얘기가 이 얘기해도 납득이 안 될 겁니다. 납득이 안 될 정상이에요. 왜냐? 아직 저 26살 나이 때 돈도 제대로 못 벌어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솔다님보다 돈 많이 버는 친구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님이 만나면 사주고 놀아주고 하는 입장이겠죠. 지금 26살이라 치면
뭐 대학교 다녀봤자 뭐 졸업반 아니면 3학년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돈이 없죠, 지금. 다들 돈이 없을 거예요. 그럼 니 보고 뭐라 할 겁니까? 니돈 보니까 사달라 할거 아닙니까? 맞죠? 친구들한테 내가 봤을 때 많이 사줄 것 같아, 또 만나면. 뭐니 친구 중에 뭐 직장 다니고 이렇게 좀 사회에 정착한 친구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땐 정착한 사람들보다는 아직 뭐 학교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아직 취업을 못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 나이 때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로 얘기를 할게요. 정리해가지고. 가족을 너무 맹신하시지 마시고, 가족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가족도 사람이고, 가족도 돈 보면 좋아합니다. 이게 가족을 너무 믿는다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따로 살면 남이 되는 겁니다. 따로 살면. 지금 따로 사시잖아요, 맞죠? 따로 산 지도 꽤 됐고, 앞으로도 따로 사야 되잖아, 맞죠? 그리고 님이 장남이긴 하지만, 장남이라고 해서 모든 걸 감당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장남이란 개념 자체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첫째가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 집안 책임져야 되고, 그런 거 개나 져버립니다. 그런 거 아직도 운운하면, 그거는 진짜 본인이 과연 꼰대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장남이 뭐다 해야 되고 그런 거잘 없습니다. 옛날처럼. 앞으로 장남 문화도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돈 그렇게 막 보내지 마시고요. 100만 원 이상 보내지 마요. 가족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뭐집 대출 받은 거 생활비 알아서 하라고 해. 왜 못해? 동생은 왜 못합니까? 학교 다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학교부터 저도 대학 생활 해봤지만 대학 공부라는 게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대학 공부라는 게 하루 종일 할 필요도 없고 그 수업 학기 같은 거 수강 신청해가지고 왜 하루 몰아가지고 할수 있잖아. 그러면 3일 쉬거든요. 맞죠? 여러분 3일 쉬잖아. 맞죠? 거기다가 이제 방학 아닙니까? 방학 때뭘 못해? 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가정이야? 아니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든 싫든 뭐라도 노가다도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찬밥도 없는 가르쳐지고 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님은 출가 외인입니다, 출가 외인. 이미 집을 떠났어요. 집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삶을 위해서 집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집에 전적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님이, 그러니까 그거는 님 몫이 아니라 가족들의 몫이야. 그세 명이 먹고 사는 몫은 가족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님이 전적으로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가족들도 가족들의 인생이 있듯이, 본인도 본인의 인생이 있습니다. 왜 본인의 인생을 희생하면서 그 가족들의 인생을 대신 챙겨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절대 착한 거 아닙니다. 절대 효자 아닙니다. 제가 제일 민폐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박준영님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나이 들어서 누구한테 신세지는 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한테 신세지는 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인간으로서 비굴해 보이는지. 나는 원래 마인드가 그래요. 없으면 없이 살고, 없으면 아예 손 같은 거 벌려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누구한테 돈이라는 걸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어렸을 때부터 난 뼛속 깊이 이게 좀 자리 잡은 거야. 그래서 적어도 난 떳떳해요. 돈에 있어서는. 누구한테 뭐 빌려달라고 했다거나 좀 해달라고 했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1도 없어. 적어도 돈은, 그러니까 내가 돈은 많은 벌이지 못해도 누구한테 해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누구한테 의지하진 않아요.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쁜 거예요, 진짜. 나이 먹고 여러분 경제 활동 해보고 내가 돈 벌어보면 남한테 전적으로 의존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함 못 느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간으로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다. 인간은 도덕적 문제 있는 거야. 아마 여러분 직장 생활 해가지고 힘들게 돈 버시는 분들은 제 말을 공감할 겁니다. 공감해요. 공감 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쉽게 버니까? 돈 버는 거 절대 쉽게 벌지 않습니다. 힘들게 벌어요. 욕 먹어가면서 벌어요. 남한테. 근데 그 돈을 누군가 날 쉽게 생각하고 무조건 단락한다. 그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친구들이랑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말도 해봤는데 넌 효도하잖아 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게 효도인가라고만 생각하다가 최근 들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도 이해 못해요. 친구들 내가 봤을 땐 바보야. 이런 말 드리면 그렇긴 한데 친구들 바보입니다. 왠지 아세요? 친구들도 보니까 님 집안 사정 이해 못하는 거야. 한 번도 그런 집안 사정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들도 어떤 입장 얘기하냐면 넌 효도하다가 아니라 나는 저런 집안에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걸?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난 저런 집안에서 돈안 갚아, 난 돈을 안 줘서 다행이다. 맞아, 여러분, 자, 솔단이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들은 적어도 님처럼 집이 좀 많이 힘들어서 막 그 친구들한테 생활비를 바란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오히려 그 친구들이 뭐 일을 못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이렇게 뭐 좀 해달라고 조르는 건 있어도 그 친구들이 반대로 내가 번 돈을 가족들한테 전적으로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진 않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효도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도 철 안 들었어. 절대 철 안 들었어.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잖아, 저게. 그리고 친구들 보니까 돈을 안 벌어봤네, 제대로. 직장을 안 다녀보고 제대로 돈을 안 벌어봤네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효도하자라. 내가 돈 벌어서 힘들게 돈을 버는데 그 돈이 전적으로 내가 가족들한테 돈 다 나간다고 한번 겪어봐요. 그런 거 겪어보고 난 다음에 물어봐요. 그럼 욕 나올 겁니다. 가족이 나발이 필요 없다고.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아, 넌 그래도 효도하잖아 얘기하잖아. 그럼 모르는 거야 이거는. 26살이잖아요. 26살에 아직 사회의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그런 이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에요. 순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순진한 거예요. 호구입니다, 호구. 바보죠, 바보. 사회 바보.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솔다님. 그 친구도 이해 못합니다. 님하고 비슷한, 이해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나 어떤 그런 공감이라는 것도 어떤 그 비슷한 언저리의 환경에 같이 자란 사람이야 이해해주지. 내랑 동떨어져 있잖아. 그냥 이해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척만. 솔다님 잘 들으세요. 그 친구도 이해해주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척만 하는 것뿐이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나는 저렇게 안 해서 다행이다 생각할 거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100만원 플러스 알파 150만원씩 갖다주는 사람하고 20, 30만원씩 갖다주는 사람 입장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3, 4년씩 그렇게 걸쳐가지고 갖다준 사람하고 당장 이제 일해가지고 얼마씩 갖다준 사람 똑같습니까 여러분?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 다른데 어떻게 일을 해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해 못해요. 절대 장담하는데 그 친구도 이해 못합니다. 이해를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애초에. 이 친구라는 것도 있잖아요. 내 친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친구라는 사람들도 이해라는 것도 있잖아요. 친구기 때문에 무조건 이해해준다 생각하면 안 돼. 친구기 때문에 어련히 이해해주겠지 못 이해해줍니다. 절대 못 이해해줘요. 특히 성인이 되잖아요. 각자 살아온 환경이라는 게 다르다 보니까 자기가 겪어온 환경이 아니면 이해 못합니다. 지금 친구들 대부분이죠. 거의 전부죠. 그 전부의 친구들은 솔다님이 이런 환경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비슷한 것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효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님이 효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게 듣기 좋으라고 내가 친구였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너 힘들게 돈 보잖아. 왜 가족들한테 갖다 주는데? 야, 가족들이 일하라고 뭐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돼. 좀 기분 나쁘게 들려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친구들이 현실 감각 있고 님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네가 장남이라도 그렇지 이거 좀 심한데? 야, 너 너무 호구 아니야? 이건 효자가 아니야 이거는. 야, 니도 네 인생이 있잖아. 니 나중에 장가 갈 거야? 니도 네 이름으로 내 집 마련 안 하고 싶어? 왜 가족들이 네 맘대로 돈을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잖아. 그냥 효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니까. 그 친구한테 그거를 이해해 주겠지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렇게 반응 오잖아요. 오히려 내가 마음의 상처가 더 많이 들어. 아, 이 친구들은 얘기해도 절대 공감 못 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이해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물어야 될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방 갖다 준다고 하면, 야, 아니 너희 부모님 뭐 하시는데? 아니 너 말고 뭐 동생이 있잖아. 동생은 뭐 일 안 해? 동생 학교 다니지. 아니 동생 학교 다니면 알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요즘에 뭐 다 알바 하는데? 알바 기본제 한두 개씩 무조건 해야 돼 요즘에는. 아니 뭐 야, 걔는 알바 안 하냐? 이래 물어보면, 아, 요즘은 뭐 알바 구하기 힘들다고 안 하던가 본데. 무슨 뭐 PC방 편의점 뭐 편한 것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모르겠어, 얘기를 안 해봐가지고. 그럼 걔 대학교 생활하는데 얼마 나갔는데? 60만원? 미친 새끼 아니야? 이렇게 바로 얘기 나와야 돼. 아니 씨, 학생도 아니고 이제 성인이잖아. 성인인데 왜 돈을 못 벌어? 사지 멀쩡하게 해가지고. 지금, 어? 지금 형이 힘들게 돈 버는 거 뻔히 알면서 왜 돈 못 보게 하는 거야? 내 동생이었으면 한대 쥐어박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진짜 그 사람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좋게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 너희 부모님이 뭐 딱하시고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근데 친구들 얘기해도 이걸 못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잖아. 맞잖아요. 어? 이해하지 못하잖아. 지금이라도 가족들하고 약간 벽을 쳐야 돼요. 벽을 쳐야 돼. 내 건 건져야 돼요. 내 건은. 솔다님. 내 건 건져야 돼. 진짜로. 이제는 있잖아요. 나이 드셔도 자기가 자급자족해야 돼.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각자 도생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희영희영님 오세요. 자급자족. 자기가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해야 돼. 자꾸 누구한테 손 벌리고 의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의 풀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단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었는데. 왜 보면 우리 길을 가다 보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 파지 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들 왜 주운지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파지 주우신 분들 막 땜볕에 막 그러려면 이어카 끌고 힘들게 막 이렇게 파지 같은 줍잖아요. 맞죠? 옛날 같으면 좀 가끔 가다 봤는데 지금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을 겁니다. 길 가다 보면. 근데 그분들이 그거 힘든데 왜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큰 돈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그거 왜 하냐면 그 돈이라도 벌면 자식들한테 돈 달라고 용돈 달라고 얘기를 안 해도 되니까 돈 버는 거예요. 그게 큰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달 누적되면 20, 30만 원 될 거예요. 거기다 이제 노령연금 받고 하면 그 돈 하면 적어도 자식들한테 돈 필요하다고 얘기는 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그 사연자분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선을 좀 긋고 내 인생 찾고 그리고 돈은 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솔다님의 가족을 뭔가 나쁘게 볼 생각은 없습니다. 뭐 믿고 이런 건 아닌데 솔직히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약간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좀 기분 나쁘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야 본인이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좋게 좋게 얘기하면 이게 또 그냥 아 좋은 말인가 생각하고 또 귀담아 들을 거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좀 님도 이런 걸 원했잖아. 맞죠? 솔다님도. 약간 정신 차릴 수 있게 이런 얘기 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세게 얘기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일 열심히 하시고요. 일 열심히 하시고 돈 많이 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니 정말 건실한 청년이 정말 열심히 사는데 그 대우를 못 받는다고 이게 얼마나 슬픈 인생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예, 그 타지에서 고생하시고 잘 살고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있으니까 단지 이제 돈 관리를 좀 본인이 좀 하시고 안 다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